안녕하세요, 차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수경입니다. 씩씩했어요. 네. 네, 씩씩하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막 뭐 잘생겼다고 멋있다고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재미가 없을 테고 밝은 에너지가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치? 우리 태본이 한 날 누나가 그때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왔던 걸 기억하는데 너무 예뻤어요. 리딩을 같이 하는데 잘하고 멋있고 지금 촬영하면서 너무 좋은 선배님을 배우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정 표현을 솔직한 거? 문제가 있다고 여기면 참지 않고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불같은 성격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본인도 있나요? 그런 게? 네, 똑같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 싶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마 부회령님한테 하는 모드신이 아닐까. 근데 이번 촬영 진짜 촬영하는 순간이 진짜 즐겁고 행복하고 이번 여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원래 여름을 좋아하세요? 네. 저희 촬영 되게 덥거든요. 맞아요. 한복이 많이 두꺼워가지고. 그래도 여름이 좋으시죠? 여름 겨울. 진짜 어울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그냥 생각하고 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거는 들깨 수제비? 오! 제가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네. 잘해요? 잘해요. 오! 아니 근데 해준다 했잖아. 뭘 해줘야 되지? 과자. 과자 쿠키를 구워주기로 했어요. 맞아.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쿠키가 지났어요. 미안해요. 나중에 해주세요. 요리에서 신세계명표 킥이 있다면? 힉이 있다면 들깨 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양고추를 못 먹어요. 네, 마지막에 많이 매워요? 많이 안 매워요. 매운 건 못 먹죠? 네. 많이 안 매워요. 조금 매워요. 제가 좀 겁도 많은 편이고 생각도 많은 편인데 그런 씬들 있잖아요. 아, 이거 좀 걱정되는 씬이다 그런 거에서 이제 딱 하고 났을 때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감독님이나 뭐 어땠어? 봤을 때 뭐 잘했다고 얘기했을 때 뭔가 뭐를 안도나 제가 그럴 때 그냥 괜찮아 잘했어 뭐 그때보다 훨씬 좋았어 라고 해주는 그런 말들이 아, 그 씬이군요. 그 당시에는 진짜 저도 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했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맞아요. 그 상황만 생각해서 주변에서 옆에서 본 게 진짜 맞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했어 라고 했을 때가 좀 가장 좀 마음에 큰 힘이 됐던 기억이. 저는 흑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마에 선발광대를 찍고 있는 그게 예전에 제가 그 영화 홍보할 때 하자여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게 제목이가 지우고 싶어 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저 그거 지우고 싶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지우고 싶지도 않고. 네. 그래서 흑역사는 없는 걸로 없습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를 주고 있는 가장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20까지 열렸잖아요. 일이 즐겁게 하시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죠. 굉장히 되게 밝고 씩씩한 성격인 것 같고 웃는 모습이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경 선배님은 너무 예쁘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멋진 선배님.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최근에 이렇게 상투만 틀다가 요즘 뭐 하다가 선생님 뭐 하다가 아니 요즘 뭐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러지 하니까 이 머리를 내가 오랜만에 했구나. 맞아요. 저희 맨날 상투만 들고 있고 오랜만이죠. 네. 재밌네요.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7월 5에서 만나요. 안녕.